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생활하며 견문을 넓히는 것은 대학생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높은 합격점과 본교의 규정이 학생들의 교환학생 지원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어권 대학으로 교환학생에 지원할 계획인 구하령 씨. 구하령 씨는 만점에 가까운 어학 점수를 받기 위해 지난 방학 어학원에 다녔습니다. 토플은 보통 영어권이면 110점 정도의 학점 4점대는 요구되는 것 같다고 들었어요. 보통 다들 좀 전문적인 선생님들하고 이제 수업하고 배우는 걸로 원하기 때문에 저는 종합반을 선택을 두달 동안 했는데 한 달에 60만 원, 두 달에는 120에 추가적인 이제 교재 비용이나 이런 건 따로여서 한100 30에서 40 정도 든것 같아요. 교내 커뮤니티에서는 4점대의 높은 학점과 어학 점수에도 교환교 배정에 떨어질까 걱정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환학생 준비생은 로스쿨 준비생만큼이나 학점 관리에 매달린다는 내용의 글도 보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국제교류팀은 지원 자격을 본교 재학기간의 학업 성적이 총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권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플 IBT 72점, IELTS 6.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실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들은 파견 두 학기 전에 교환학생에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한 학기 전에 지원이 마감되는 다른 학교 학생에 비해 어학 점수 취득 가능 기간이 6개월이나 짧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환학생을 가려면 추가 학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해외에서 이수하지 못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칼졸 후에 취업 준비를 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학기 교환이라서 무조건 추가 학기를 듣게 되었어요. 원래였다면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수업을 듣고,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등록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졸업 여부가 좀 중요하게 평가가 된다고 들어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UBS가 국제교류팀에 해당 규정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1년 전 지원 규정에 대해서는 본교 학생 노미네이션, 지원서 작성, 파견교회 심사에 통상적으로 1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학기 국내 이수 규정에 대해서는 귀국 후 학점 인정 절차를 완료하는 데 보통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국내에서 교환학생 제도가 가장 잘 갖추어진 대학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규정 탓에 정작 학생들은 지원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화인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친화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UBS 강희연입니다.